네, 끝장 전략 매주 금요일 날에 만나볼 수 있는 분입니다. 유한타증권 압구정 본부 이경준 부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지난주까지는 차장님이라고 했다가 네. 부장님으로 승격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그동안에 우리 성공투자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혁혁한 전공을 세우셨네요. 자, 오늘 시장의 가장 핵심 아무래도 애플카 아니겠습니까? 네네. 또 애플카 하면은 우리 국내에 LG전자 뭐 여러 기업이 그렇죠. 있습니다만 네. 가장 대표적으로 LG전자를 꼽을 수 있는데 LG전자 한번 진단해 주시죠. 네, 일단은 반등의 그 기반을 마련했다는 부분에서 좀 큰 것 같아요. 사실은 네. LG전자도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으로 보게 되시면 올해 4조, 뭐 내년에는 5조 그렇게 올라가는데 사실 시가총액은 한 20조 안팎이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PER로 보면은 뭐 5배밖에 안 됐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워낙 이제 PER이나 PBR로 주가 안 보시고 성장에 대한 부분들로 베팅을 하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글로벌하게 싼 회사가 있었나 싶을 건데 결국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기업들이 특히나 대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는데 이렇게 트리거라고 하죠. 예전에 그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딱 소리 나면서 튀는 것처럼 그런 트리거가 필요한데 애플카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아침에 좀 많이 상승했다가 조금 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눌림목이 있다라 그러면 그러니까 상승 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눌리는 부분이 있다라 그러면 저는 대형주임에도 이제는 좀 담아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시장적인 관점에서도 이제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애플이 만약에 전기 자율주행 전기차를 만든다라고 하면 자동차에는 엔진과 변속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전기차에서 그거 역할을 하는 게 모터와 인버터라는 부품들입니다. 그래서 네. 그 부품들을 LG전자가 만들죠. 그리고 북미 글로벌 3위 업체입니다만 캐나다에 있는 마그나라 JV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렇죠. 향후에 진출하고 또 전장 제품들도 나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미래 그림을 위해서 LG그룹들이 스마트폰을 또 접었기 때문에 네. 진화하고 또 발전해가는 과정상에 지금 주가를 보면 이제는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사실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잘 추천 안 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대형 IT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담아야 되지 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LG전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고 오늘은 이 LG전자가 LG이노텍의 TV공장을 좀 매각한다는 네, 이슈와 네, 네. 함께 LG이노텍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LG이노텍은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그동안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왔거든요. 네, 네, 네. 메타버스 그렇죠. 이슈가 좀 묶이면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네, 네. LG이노텍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부품 쪽은 전부 다 LG 이노텍, 그러니까 뭐 LG 전자는 큰 테마로 가죠.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기 자동차나 이런 쪽의 테마로 가는데 LG 이노텍을 보시게 되면 사실은 꽤 좋은 회사예요. 뭐 말씀드리자면 똑같이 이제 영업이익 기준 말씀을 드리면 1.2조를 벌어요. 그런데 시가총액은 올라와도 지금 6조거든요. 네. 이제 퍼로 보면 5배 수준이 됐습니다. 근데 LG 이노텍의 경우에는 몇 가지 아이템들이 좀 좋은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동안 올라왔던 과정을 보면 OLED 관련해서 이제 8K라고 해서 동영상 화질이 올라가고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고선명한 화질이 필요한데 그 8K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OLED가 필수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LG 이노텍이 유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판이라고 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심텍이라든지 최근에 많은 기판들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글로벌하게 한 6개 회사들을 보면 FCBGA라고 보통 서버나 자동차의 주요 기판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LG 이노텍이 4천억에서 최소 5천억 혹은 그 이상까지 삼성전기가 사실은 1조 2천 정도를 투자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와 유사할 정도로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고수익 제품인 것 같고요. 또 VR 기기라든지 아니면 거기 들어가는 카메라랑 이제 TOF라고 하는데 그 3D를 이제 센싱할 수 있는 그런 모듈 같은 것들이죠. 결국에는 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ETF도 포함이 되면서 주가가 좋았었고요. 오늘은 이제 애플카와 더불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카메라도 매출이 3천억 단에서 계속 늘어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익이 줄어들 만한 요소가 내년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형 IT에 대해서 조금 이제 봐야 됐다고 생각을 한 것들이 굉장히 싸고 내년에 올해보다 더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들의 관점만 바뀐다라고 하면 지금 많이 올라 있지만 또 추가적으로 매수세도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LG그룹도 다 같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사실 오늘 시장이 좀 좋다 보니까 그동안 마음속에 깊이 담아뒀던 속마음을 비춰야 되겠는데요. 네. 한 몇 주 전에 우리 이경준 부장님께서는 네.
한국 증시보다 미국 증시 더 좋습니다. 그랬어요. 저 그날 감아두고 계셨군요. 네,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우리 이경주 부장님은 애국자가 아니시구나 했는데 오늘 뵈니까 그게 아니군요. 우리 성공투자 시청자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미국 증시였지만 이제는 이제는 한국 증시도 관심이 돼야 된다. 네, 흐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조금 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코스피는 그만큼 안 갔는데 사실 코스닥만 본다라 그러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순환매가 조금 느리게 올 수는 있지만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대형 종목들에 물려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순환이 돌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애국자 이경준 부장님께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애플카에는 LG전자와 이노텍만 있는 게 아니죠. 기타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기업 몇 군데만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지금 개인적인 생각은 뭐 아마 이견들은 있을 수 있으세요. 예전에는 애플카 했을 때 현대기아차가 만드나 부품은 LG그룹이 되나를 고민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시장이 소프트웨어 쪽에 굉장히 강점이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인플레 공급만 문제는 계속해서 어저께 실적을 발표한 어플라이 머트리얼스 오늘 새벽입니다만 마찬가지로 공급만 문제 언급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와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는 결국 소프트웨어 쪽에 더 각광 관심 또 소프트웨어 산업이 성장성이 크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인 그 제조단에서의 비용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들었을 때는 자율주행 전기차. 그러니까 애플의 자율주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조금 이슈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뭐 일부 소형주들은 지금 상한가 인근까지 간 종목들도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인플레이션이나 공급망 문제로부터 자유롭고 최근에 이제 그 미래가 열려 있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얼마나 열릴지 저희가 예측이 안 되는 시장이잖아요. 예측이 안 되어야만 주가는 세게 움직일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도 그랬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 종목 중에서 오비고라는 종목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오비고. 아마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분들도 있으신데 상장되지 조금 지난 종목인데요.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이유는 자동차 주요 탑티어라고 하는데 보통 주요 자동차 큰 회사들이 있죠. 이 세 개 회사에 이제 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기 계약이 되어 있고요. 이미 약 1,100만 대가 넘어가는 정도의 차량에 소프트웨어가 공급이 된 거죠.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또 소프트웨어입니다. 사실 한국에 이렇게 기업들이 많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차량의 증가 그 탑재되는 것들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 회사 소프트웨어 통해서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차 안에서 유튜브도 볼 수 있죠. 물론 지금은 위험한 수준이죠. 그러나 자율주행이 정말로 완벽하게 3단계 이상, 4단계, 5단계 간다라 그러면 차 안에서 전부 다 TV도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라 하면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고 뭐 인포테인먼트나 기본적인 차량 관리서부터 그다음에 쇼핑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이 되면 택시가 나오게 되면 그 택시의 무인 단말기에서 결제 같은 것도 해야 되죠. 그런 것도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나름 플랫폼 업체 중에서 성장성 있는 회사가 어디일까 생각을 했을 때 오비고라는 회사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좀 상상을 해보니까 굉장히 편할 것 같다라는 글쎄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관련해서 오비고를 또 유망주로 함께 소개를 해주셨고 자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장 그래도 오늘 오랜만에 강한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외국인이 어제는 좀 매도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코스피 쪽으로 좀 꾸준하게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시장 방향성은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선물 시장에서 샀던 부분들을 엊그제 이제 매도를 쳤어요. 근데 다시 매수를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현물 시장은 사실은 매도 자체가 강하지 않았었고 그동안 한 일주일 이상 매수가 들어왔었고 환율이 원화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자금 순환상 자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미국 지수가 이제 신고가를 갔었고요. 그 다음에 신고가를 간 나라가 프랑스와 독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직전 고점을 넘긴 나라가 대만이에요. 그렇죠. 시장의 흐름은 돌고 있고요. 이미 시장이 낙수 효과들 때문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 대만 다음으로 강한 나라가 한국인데 코스닥 시장입니다. 그리고 일본, 그다음에 코스피와 중국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 때문에 지수가 못 간 부분들이 있지 나머지 종목들, 특히 IT 종목들 보셔도 LG그룹도 저렇죠. 일부 IT 종목들 중에서는 신고가 나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신장의 흐름은 돌아가고요. 그러다 보면 바이오 혹은 5G 같은 다른 섹터들도
분명히 외국인들이 채우고 또 기관들이 채우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이번 주말 뭐 파월 연준장이 재신임이 되냐 아니냐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12월 3일 날 또 부채한도 협상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엔 좀 흔들릴 요소가 있지만 기본적인 흐름에서 시장을 꺾을 만하진 않을까. 예를 들어서 부채한도도 이미 한번 연장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할 수 있겠죠. 그렇다 보면 결국 시장 흐름은 한국이 유리한 측면에서 가고 아주 큰 시가총액 한 20개에 넘어가는 대형주를 제외하고서는 그런 대형주들조차도 한 번은 시황상 흘러갈 수 있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순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지난주까지 우리 이경준 부장께서는 지수보다는 종목별, 네네. 테마별로 순환매를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적중하셨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오늘 약간 그 말씀하신 어떤 스탠스가 좀 바뀌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오는데요. 네네. 자, 이제 연말까지 불과 한 달 보름밖에 안 남았죠. 네네. 이제 연말까지의 포트폴리오 한번 제시해 주시죠. 네,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숨통이 트일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동안은 네. 메타버스와 2차전지를 빼고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됐는데 오늘은 조금 그 종목들이 물론 대장주들은 강합니다만 쉬어주면서 IT도 굉장히 많이 좋은 흐름을 보여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섹터들에도 돈이 들어간다라는 느낌이 나고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느낌이 나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히 큰 악재가 아니라 그러면 좀 우상향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심지어 뭐 대형주라 하더라도 삼성전자라 하시더라도 이제는 조금 기회를 봐야 되지 않을까 한번 추가 매수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추가 매수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다. 긍정적으로 네네. 시장을 전망을 해주셨고요. 앞서서는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는 오비구를 소개를 네네. 하셨는데 또 하나 유망주를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뭐 같은 관점에서 약간 벗어나긴 했었지만 IT와 이제 그런 자동차 쪽에서 DB 하이텍이라는 회사가 어떨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 미국에서 비메모리 종목들이 모두 다 신고가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TSMC도 최근에 반등이 강 나오고 있고요. 이 회사는 이제 8인치 비메모리 생산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회사인데요. 비메모리 쪽에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전에 방송에 심텍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익이 500억이 넘어서면서 뭔가 회사가 변화가 생겼거든요. 근데 DB하이텍은 드디어 1000억이 넘어가는 분기 이익을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네. 얘기는 회사가 1000억이 넘어간다는 거는 일종의 어떤 그 레벨 위에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연간 4천억, 5천억은 벌 수 있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은 이제 3조가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보면 증설을 일부씩 하고 있습니다만 차량용 비메모리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PMIC라고 하는 전력반도체도 만들 수 있고 즉 고부가가치 제품들을 자꾸 만들어가면서 기존에 돈 안 되는 것들을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익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기질이 바뀔 수가 있고 아까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하게 되면 사실 비메모리 칩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봤을 때 DB하이텍이 올해 그러니까 재작년은 1,800억, 작년 2,300억, 올해는 3,600억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는 일부 전망에서 뭐 4,000대 중후반 나오는데 저는 5,000억 충분히 넘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쪽 IT와 자동차를 좀 섞어서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중에 또 신고가를 갈 수 있는 종목에 DB하이텍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투자자들의 인식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유망주로 또 DB하이텍까지 함께 소개를 해주셨고요.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의 이경준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